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유표가 갖고 있던 땅들까지 점령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한현 장사까지도 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208년이 넘어가게 되면 207년에는 현재 지금 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영토 확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08년이 되면 네, 형주 4군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서쪽 지역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이 많이 들어왔으니 조금 증명을 좀 해주도록 하고 일단은 제갈량부터 네,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제갈량을 빼가진 않았겠죠? 한번 좀 살펴보고요. 네, 아직 다행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마양도 나오고 이제 마속도 나오겠죠? 네, 이제 제갈량 남았습니다. 네, 제갈량이 등용이 됐습니다. 바로 군사로 써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첩보도 현재 관우 서서 좋은 네, 돼 있고요. 혹시나 이제 제갈량 동생도 양양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아, 네, 제갈균까지 있었네요. 더 이상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허창의 장제. 허창의 장제. 그 외에는 뭐 등용을 해줄 만한 장수가 따로 없네요. 이제 그저 전장에 나가야 되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내정에 투입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기력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휴양해주고요. 네, 이제 남의 땅이 좋지가 않은 게 이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옵니다. 이 교지 남만이나 이제 이런 이민족 근교의 땅들은 마등을 플레이할 때도 천수무토 땅은 뭐이 강에서 수시로 쳐들어가죠. 네, 이제 드디어 순권하고 조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 수춘 바로 밀리나요? 네, 잘 밀리지 않죠. 아, 황충이 탈출을 했네요. 여기 탈출을 하면 등용이 잘 되질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등용이 됐을 때 바로 좀 빼오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양 가능하죠? 네, 괴량 들어왔고요. 손권은 지금 동맹이기 때문에 뭐 장수 한둘 빼온다고 쳐들어오고 그럴 일은 없죠. 채모도 정사에서라면 채모가 유비한테 등용될 일이 전혀 없는데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채모도 등용을 노려보겠습니다. 체온도 들어왔죠. 충성도는 네, 93 나쁘지 않습니다. 정복금이기 때문에 여기 강릉에 있는 장윤하고 같이 붙여주도록 할게요. 3월달에 붙여주겠습니다. 감령은 일단은 뭐 일도 잘 시키지 않고 좀 최대한 내비두면서 회견만 계속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턴에는 내정을 한번 신경을 쓰고 4월 정도에 이제 한번 쳐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양의 둘, 여기도 둘. 네, 뭐 여기 점령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감령. 아유, 조조한테 갔네요. 하필이면. 네, 조조는 뭐 지금 최강자답게 계속 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춘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조범이 지금 유장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붙어있지 않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네, 지금 안타깝게도 감령이 조조한테 갔죠. 허창 83이네요.
다시 뺏어올 수가 있었나요? 제가 요건 제가 잘 기억이 좀 나지를 않아서. 다시 또올 수가 있네요. 네, 뭐 감령은 굉장히 줏대가 없네요. 아, 89로 충성도가 오히려 좀 올랐죠. 군량이 지금 좀 없죠. 군량을 조금 거래를 해줄게요. 네, 일단은 저쪽 계양부터 쳐주도록 할게요. 관우 좋은, 네, 둘이면 충분하고요. 방통을 군사로 해서 네, 형주를 점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쪽 마등도 네, 이쪽 지역을 점령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춘에서 다시 전쟁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조범군하고 네, 전쟁을 시작했고요.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범을 좀 끌어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성문에서 지키겠죠? 네. 장수 하나하나의 능력은 좋지가 않은데, 지금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없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애들이 능력치가 약하더라도, 여기서 쏴대는 화살에는 당할 수가 없죠. 네. 조범 굉장히 냉정하네요. 다시 한번 도발 걸어주고요. 네, 넘어갔죠. 이번에는 이제 불을 지르지 않고 지금 조범이 병력이 많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고 돌격으로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쫓아 들어가면서 성문 열립니다. 네, 현재 지금 이렇게 상태 이상까지 걸리게 됐죠.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쩌리들은 일기토로 좀 처리를 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우는 혹시나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걸어주고요. 네, 이렇게 참모로 인해서 상태 이상이 걸리게 되면 일기토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일격 피사를 막을 카운터도 없죠. 그냥 초반에 빨리빨리 때려줘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훈장이 포용을 보냈고요. 네, 조범도 붙잡았고요. 네, 지금 뭐 중상으로 인해서 능력치가 형편없어졌죠. 조범은 보내주겠습니다. 네, 채운도 가겠네요. 네, 이렇게 쳐들어가 주면 굉장히 고맙죠. 네, 지금 형도형 하나 있습니다. 맹장 형도형. 네, 이쪽에서 다시 도발로 끌어서 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화살을 좀 많이 맞았네요. 좀 일일이 다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화살 피해 없이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지정을 해줬더니 화살을 좀 많이 맞았습니다. 좋은 부상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맹장 형도형 붙잡았고요. 네, 개월 등용 좋습니다. 네, 충성도도 90 이상으로 등용이 됐고요. 여기서 또 바로 이제 무릉 나머지를 쳐주도록 할게요. 네, 마등은 가져가고,
아이고. 네, 이제 신야 쳐들어왔죠. 신야는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도유현. 네, 부자가 지키고 있네요. 네, 유도도 도활에 넘어갔죠. 네, 바로 성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갈게요. 네, 이렇게 혼란하고 부상이 같이 걸려서 밖에서 뭐 끝나주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뭐 크게 피해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유현도 등용이 되지 않았고요. 소비 등용, 좋구요. 네. 지금 필요한 장수들이 위연하고 황충인데, 지금 둘다 등용이 잘 되지를 않네요. 아쉽습니다. 네, 이제 서촉 정벌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병력을 좀 무릉으로 몰아서 저쪽 점령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껴놨던 장수들 올스타를 다 출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는 당연히 가죠. 네, 황조 등용됐고요. 체중도 뭐 배신하겠죠. 아이고, 유표 아들들은 좀 아쉽게 등용이 안 되네요. 곽준도 좀 아쉽네요. 네, 황충이 등용이 됐죠. 위연 황충 87, 88. 굉장히 바람직한 충성도로 등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유비랑 제갈량이 안 되면, 네, 뭐 돈을 100만금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좀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꼬시는 걸안 되면 돈으로. 네, 역시 돈이면 되죠. 네, 황충 정도 되는 장수가 금천에 이렇게 좀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위연은 뭐 쉽죠. 만약에 위연도 좀 돈을 달라고 하면. 네, 다행히 왔습니다. 위원은 충성도가 어떻게 되나요? 체중은 어차피 좀 배신을 할것 같고요. 99. 네, 됐습니다. 네, 올스타진 출동하죠. 일단은 산악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진이 출동은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네. 안전적으로 전쟁을 좀 치를 수 있도록 좀 주의 깊게 전쟁을 하겠습니다. 네. 조조는 언젠가는 이 오한을 점령을 하는데, 좀 예상보다 빠르게 점령을 했네요. 철기병이 이제 이 아래로 내려와서 네, 손권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철기병이 좀 쓰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네, 손권이 버티지를 못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 전에 저는 서촉 점령을 완료를 하고, 마등까지 좀 점령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일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 맹달 정도 되는 장수가 있기를 사실은 좀 바랬는데 법정이 지금 딱이 성치를 지키고 있네요. 이 도발로는 넘어오지 않고 통솔도 높아서 좀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도발로 끌어내서 이 성체를 점령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네, 힘으로 점령을 하겠습니다. 맹달은 일단은 일기토로 네, 보내버리고요. 네, 총대장으로 돌진을 시키고, 지금 같이 데리고 간 장수들이 일기토에서는 다 한가닥씩 하는 장수죠. 서서만 네, 여기 군령고를 지키는 걸로 하고 네, 진행을 좀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맹달은 내비둘게요. 원군은 얼마 나왔죠? 네, 한 분이면 네, 뭐 무난합니다. 아, 네, 이게 성체라서 사나흑인데도 영향을 덜 받는 것 같네요. 네, 아직도 병사가 많이 남았죠. 부동이 대장이면 네, 땡큐입니다. 산악병은 저쪽에서 싸우면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끌어내서 무리해서 잡는 걸로 해볼게요. 네, 얘네가 성 밖으로 나와서 군량고를 털 일은 없기 때문에 도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수들은 모두 보내겠습니다. 네, 부동이면 뭐 도발이 어렵지 않죠. 네, 끌어냈습니다. 네, 진입했고요. 네, 뭐성 안에서라면 산악병 문제 없죠. 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목 등용됐고요. 법정은 좀 아쉽지만 등용이 안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쪽 쪽의 장수들이 대체로 유비랑 상성들이 좋기 때문에 대체로 등용이 좀잘 되고 등용이 돼도 충성도가 대체로 높습니다. 네, 아, 맹달은 좀 약간 좀 이제 원작의 배신의 아이콘답게 조금 충성도가 아쉽네요. 귀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릉의 태수가 공지 아니었나요? 네, 충성도 한번 좀 확인을 해줘서 혹시나 모를 그 배신을 방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타긍이면 네, 굉장히 쉽게 전투를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군 도착했는데 방위에 3,300.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도발이 안 되면 바로 네,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문지전거로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마무리가 되죠. 다 붙잡았고요. 아, 네, 장수도 없네요. 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마는 아쉽게 등용이 되질 않았고 타궁 방이 모두 등용이 됐고요. 아, 네, 좀 구석탱이 박아놨는데도 배신을 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서촉 입성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강주랑 영안까지 점령을 해줬고요. 그리고 형주 4군을 점령을 했고, 네, 1년 2개월 정도죠. 여기에 이제 유표 땅, 그리고 형주 4군, 그리고 여기까지, 초입까지, 서촉의 초입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